수치로 확인한 도심 소멸의 징조들은 실제 현실에서 각종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도심 소멸 기획보도 첫 번째 시간에는 중영도구 지역을 중심으로 슬럼화하고 있는 원도심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접근 금지띠가 둘러쳐진 아파트. 주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막만 가득한 복도에서 인기척을 찾기 힘듭니다. 문이 열려있는 집안을 들여다보자 폐허나 다름이 없습니다. 벽과 바닥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훼손됐고 집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이 떠난 후 집이 방치된 겁니다.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또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사람들이 떠나며 지금은 400여 세대 중 절반만 남았습니다. 80가구입니다. 이 한 동에 80가구인데 절반 이하가 지금 실거주자인데. 관리비를 낼 사람이 없다 보니 태풍에 파손된 공동시설물들도 위험천만한 상태지만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구 되지 않는데 이 관리비 자체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빈집에서 또 주인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층층이 어둠이 내리깔린 아파트 복도. 창문이 깨진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곳 역시 전체 세대의 70%가 빈집입니다. 빈집이 그대로 있으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부식도 빨리 되고 이번 흰남노 때는 전부 피난을 했잖아요. 저층 주택가에서는 낡은 빈집이 무너져 내리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릅니다. 전에 태풍이 와서 붕괴 사고도 일어났었고 지금 뭐 비록 수리를 했다지만 그 위에 수리가 안 된 부분은 또 붕괴하는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해공가를 철거 또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구로 가봤습니다. 공포 체험 장소로도 이름을 알린 아파트입니다. 24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아파트 전체가 도심 속의 흉물로 남은 겁니다.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텅 빈 마을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그 밑에도 또 빈집, 또 그 밑에도 빈집. 전부 다 빈집이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 남많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나 여기에 참 살까. 응간한 청각들은 직장 따라 다 가쁘대. 가쁘고 그러니까 집이 빈집이지. 지난해 중구의 빈집 비율은 15.4%를 기록해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인근 동구와 영도구도 빈집 비율이 10%를 넘기며 뒤를 이었습니다. 집 10채 중 1채 이상이 빈집인 셈입니다. 인구 유출로 지역이 텅 비어가자 부산시는 중구와 영도구, 서구, 동구 등을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했습니다. 정주인구 확보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또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새로운 도심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산복도로에는 피란 시절부터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들이 많고 고도 제한이라는 또 다른 규제도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이 만들어졌지만 경제성 등의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고도 제한 지구를 예지를 해야 보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빈집은 더 늘고 주택은 더 낡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사람이 떠나고 동네가 쇠퇴하고 또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도심 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